안녕하세요, 뭉캉이에요.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아주 딥한 컬러의 가을 색감보단 가을 느낌이 날랑말랑하는 데일리 버건디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따뜻한 분위기 뿜뿜하는 느낌 있는 요자로 우리 같이 변신해볼까요? 오늘은 촉촉함과 보송함 사이의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는 쿠션을 사용해볼게요. 커버력이 아주 높다기보단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분이 꽤 올라오는 편이더라고요. 이렇게 가운데 플러스 모양의 흰색 부분이 바로 유분을 잡아주고 약간의 하이라이터 기능까지 있어서 T존에 발라주면 아주 짱짱인 제품입니다. 다음은 컨실러 덕후에게 꼭 필요한 스텝이죠. 얼마 전에 구입한 아리따움의 풀커버 리퀴드 버전인데 전 50% 할인했을 때 사서 무려 2,500원에 구매했어요. 가격 대비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높은 편이지만 건성이긴 살짝 매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파우더 겸 하이라이터 용으로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슬슬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완전 파워 매트한 파우더보단 이렇게 적당한 유분 정도만 잡아주는 파우더가 좋더라고요. 게다가 핑크 베이스라 눈가 밑이나 코 옆을 터치해주면 피부결이 뭔가 좋아 보이면서 살짝 화사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별다른 테크닉 없이 자연스러운 쉐이딩 제품으로 턱 전체를 쓸어줬어요. 전 턱끝이 뾰족한 데 비해 광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 항상 광대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슬슬 내려와줍니다. 웃을 때 광대가 너무 튀어나오는데 혹시 광대 줄이는 법 아시는 분 있나요? 그리고 같은 제품으로 코의 윤곽을 살려줄 텐데요. 오늘은 짧은 코 모양보단 살짝 일자로 길게 뻗은 모양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평소엔 잘 하지 않는 콧대 전체에 일자로 길게 쉐이딩을 넣어가며 모양을 잡아줬어요. 콧볼에도 그림자 효과를 줘서 크기를 줄여줬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따뜻한 색감의 벽돌 컬러로 구성된 스틸라의 소울을 사용할게요. 제일 먼저 회색빛이 도는 붉은 음영 컬러로 눈썹 바로 밑까지 영역을 잡으면서 넓게 발색해줍니다. 언더 전체도 쓸어주고요. 이런 새침한 표정은 왜 지은 건지 저도 진짜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냐? 다음은 좀 더 진한 갈색의 벽돌 컬러로 쌍꺼풀 라인을 진하게 채워줄게요. 나중에 라이너를 길게 뺄 걸 대비해서 눈 길이보다 훨씬 길게 색을 발라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언더는 스킵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랐던 색상과 살짝의 펄이 들어가 있는 버건디 색을 섞어서 언더 전체에 버건디 발랐네? 할 정도로 티가 조금 나게 발라주세요. 이때 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올수록 색감이 조금 연해지게 발색해주셔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해요. 초점은 나가버렸지만 좀 더 보랏기가 가득한 펄 섀도우를 눈 끝에 괄호를 그려주는 끝꼬리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사선 모양의 브러쉬로 초콜릿 색상의 진한 컬러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텐데요. 조금씩 그리고 영역을 확인하고 다시 조금 더 그리는 식으로 모양을 봐가면서 그려주세요. 생각보다 전 길이를 아주 길게 그렸는데요. 좀 길다 싶어도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세요. 이래야 나중에 진짜 눈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이제 눈 곳곳에 필요한 부분을 밝혀줄게요. 손가락으로 옅은 골드 색상의 펄 섀도우를 묻혀 이렇게 세상 인위적인 눈웃음을 지었을 때 볼록하고 튀어나오는 가장 가운데 부분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샴페인 색상은 애교살 가장 앞부분과 눈 앞머리에 발라줬어요. 저는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이 디업 리퀴드 아이라이너 진짜 물건입니다. 붓도 얇고 발색력하며 지속력하며 리퀴드 아이라이너 중에 정말 탑3 안에 드는 아이예요. 먼저 이렇게 이상한 포즈로 눈 점막을 그려줬고요. 아까 그린 가이드라인 위로 숨 한번 가다듬고 라인을 쫙 빼줍니다. 저도 리퀴드로 그릴 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려야 돼요. 리퀴드 제형은 조금만 두꺼워져도 티가 확 나더라고요. 끝쪽으로 갈수록 살짝 내려 그렸지만 두께는 조금 도톰하게 빼줬어요.
다음은 좀 더 포인트 컬러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짙은 버건디 펄시도를 한 번 더 쌍꺼풀 라인 안쪽에 발라줬어요. 이 스텝은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뷰러로 속눈썹을 찝찝해주시고요. 사실 이 부분도 진짜 별다른 기술이 없어서 다 편집해버렸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많이 굳어버려서 영상 찍을 때 애를 먹였던 컬픽스 마스카라로 속눈썹 위아래 전체에 발라줄게요. 눈화장이 너무 진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보단 브라운이나 버건디 색감을 추천드려요. 저번 영상에서도 썼던 아리따움 셀피래쉬. 길이는 좀 짧지만 볼륨감이 좋아서 저처럼 숱 없는 분들이 쓰기에 되게 좋은 래쉬예요. 이 부분 또한 더 연한 눈화장을 즐겨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아워글래스 펜슬 타입의 브로우인데요. 슈에무라 펜슬처럼 사선으로 깎여있어서 모양 잡기 굉장히 쉽더라고요. 전 오늘 브로우 끝을 아주 얇고 밑으로 내려주면서 아치를 살려줬어요. 옛날엔 살짝 도톰하고 일자 눈썹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얇고 긴 눈썹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브러쉬로 스머지 시켜서 경계진 부분을 풀어줍니다. 이건 이제 저의 습관 같은 거라 항상 해주는 스텝인데 전 보통 이렇게 컨실러로 입술 라인을 지우고 립스틱을 발색해주는 편이에요. 이 크림 블러셔 진짜 가을에 하면 찰떡같이 붙어버리는 진짜 예쁜 벽돌 컬러예요. 손으로 발라도 좋지만 전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블렌딩 해줬습니다. 볼 안쪽보단 광대 외곽 부분을 시작으로 퍼뜨려주세요. 눈 가까이로 퍼뜨리지 않고 살짝 아래인 콧볼 옆쪽으로 색을 발색해줬습니다. 색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가을 느낌 물씬 나는 톤 다운된 레드 컬러인데요.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방법과 똑같이 먼저 손가락으로 발색해 입술 라인을 살짝 뭉개듯 발라주세요. 그리고 전 윗입술이 더 얇아서 브러쉬로 라인을 오버되게 그려서 좀 더 도톰하게 그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입술 안쪽은 본통으로 진하게 발색해 살짝 그라데이션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입술은 맘맘맘 해주고 앞머리 뿜까지 빼주면 완성! 9월을 맞이하는 초가을 메이크업으로 어떤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